你咋进来了？后面。어머나 이거야. 배 탈 때 요 목걸이 이름표 반납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오, 뭐 여기 음료수 주신다. 야호. 방금 전에 나갔던 게 정통 타오방 놀러 오라고. 저는 좀 쉬고 싶어가지고 몰래 이제 객실로 다시 만나게 되면 또 다시 만나고요. 돌아오니까 청소가 싹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배가 딱 붙어서 서 있는 게 이렇게 세우고 나서 다 같이 관광지에서 관광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다음 여정지로 가고 이러는 것 같아요. 오이 주셨어요. 만화여시 용사. 와. 咱们是再往前头走走，还是就在这儿？再往前头走走。嗯。走。往。小心盘。잘 보일 것 같은데 이제 막혀 있어가지고 완전 정면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뒤에 오는 배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배는 꼭대기 층이 아니라 중간 층에서 맨 앞쪽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조금 더 멋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뒤쪽으로도 한번 가보려고. 아, 바다. 이쪽 뒤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 쥐탕시야 다 가거든요.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머, 여기가 잘 보이네. 어머, 여기가 잘 보여. 앞쪽에서 와서 볼걸. 지금 먹는 거라서 배고파요.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好吃的 特别多.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관광이可以在这外面随便逛. 어, 아, 随便.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 아니, 没事. 방금 전에 여기서 찍을 걸. 여기서 찍으면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와. 방 안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깥. 아까 6층은 가면 안 됐었네. 2층이랑 다른 층에 되게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괜히 6층 가가지고 다 막혀 있는 데를 봤어. 너무 감사하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처음 뵀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과일도 주시고. 它就是相当于是货船货船哎货船
它就是只运这个货物的，它不是客船，全是汽车。嗯，呀，이 층에 왔는데, 어머 진작에 이룰 걸 아까. 어머나, 어머나, 야 진작에 이룰 걸.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따가 두 번째 협곡은 반드시 여기서 찍을 거예요. 이따 오후에. 여기 타이타닉 제대로다 여기. 와.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스팟을 발견했어. 아, 와 사진 계속 보시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많은 분들이 또 그 백제성에서 부채를 사시더라고요. 화려한 부채. 엄청난 책략가 제갈량의 부채이기 때문에 이하 약간 총명함 그런 약간 지혜 이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구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저 계획표에는 우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두 번째 협곡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3시에 도착한다 해서 편집 좀 하다가 가려 했는데 바로 또 앉으니까 또 10분 후에 또 우시아가 있대요. 알고 보니까 우시아라는 협곡하고 우샨하고는 다른 곳인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사진 찍는 분들 사진 찾는 분들 많네. 그렇구나. 그래서 2층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2층에서 막힘없이 찍어보겠다. 이거지 이거지. 아무것도 막힘없는 이거지. 2층 너무 좋아요. 이건 무슨 다리일까? 다리 엄청 높아요. 바람 불어서 너무 시원하고 좋대요. 우산 장장 공무 다차오 그래요. 저쪽 절벽에서 어떤 분이 지금 낚시하시는 건가? 낚시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대 화물선이 또 보이네요.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를 싣고 가요. 바람이 엄청 부는데 협곡이 나보고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러는 듯이 약간 바람이 불어요. 갑자기 엄청 세게. 중간중간에 저렇게 이제 도로 표지판 같은 저런 파란 표지판도 보여요. 네, 그래서 위치도 이제 간략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런 빨간 저거는 등대라 그랬나 아까? 등대인 것 같죠? 요거는 이제 공작선 업무용 배인 것 같아요. 되게 나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협곡의 위력을 아주 제대로 느끼고
다른 배가 이제 옆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왔어요. 짠. 지금 다양한 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션농시를 유람하는 배예요. 여기 갈 사람은 지금 이 배로 옮겨 타요. 한 분씩 옮겨 타는 중.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떠나요. 관람하러 떠납니다. Go! 저쪽에 비슷한 배가 많이 있네. 이 시간 동안은 바다 풍경 보면서 2층부터 6층까지 같이 한번 쭉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온도차가 어마무시해요. 지금 온도차가 지금 밖에 어마무시하게 더워요. 어마무시하게 더워. 지금 안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엄청 시원합니다. 안에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 3, 4, 5, 6층까지만 운영하고 2층부터 있네요. 여기는 식당. 여기서 이제 늘 밥을 먹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이렇게.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서 좀 이렇게 앉아서 많이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에는 아까 사진 찾는 곳이고 물건이 예쁜 게 많은 것 같아. 뿅. 남성 의류, 여성 신발 의류. 가방도 파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왔던 2층 배머리 쪽 양쪽에 객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간이죠. 여기가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뷰 보기가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햇빛이 어마무시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의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막혀 있구나. 여기는 막혀 있고 지금 옆에 또 무슨 뭐야 배가 또 붙어 있네. 잠깐 정박해 있는 중이에요. 이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은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1층은 지금 여기서 이 정도 볼 수 있거든요. 식물도 있고 선원들 쉬고 계시고요. 빨래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선원분들이 1층에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라스 쪽이에요. 2층 객실 테라스가 여기 쭉 있는 거예요. 3층으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장강 지도가 쫙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3층. 3층은 정말 다 객실이거든요. 관리실 이렇게가 있고요. 여기 나갈 수 있나? Watch your step. Do not block. 나갈 수 있나 본데? 오, 뭐야? 3층 이게 나갈 수 있고요. 오, 대박. 3층 문 열고 나올 수가 있고요. 요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는 막혀 있어요. 지금 여기 선으로 막혀 있으니까 못 갈 것 같고. 위아래는 계단이 있긴 한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저 안쪽에 있는 계단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다 나와서 이렇게 풍경을 다 감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역시나 지금 3층 객실에 테라스가 쭉 있어요. 오, 여기 배 앞쪽이에요. 3층도 아까 같이 우리 가봤었죠. 정통 타워방.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으로만 쓸 수 있어요. 이 스위트룸을 예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프라이빗한 공간이거든요. 일반 스위트룸이 있고 비즈니스 스위트룸이 있고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 있는데 아까 제가 갔던 곳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반은 이쪽 객실 사람, 반은 이쪽 객실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행하면서 알게 된 분이 또 여기 계신 분이라서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외국인이라는 그런 버프를 받아가지고 제가 갔다 왔죠. 계속 오라고 문 열어놓겠다고 오라고 그러는데 약간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또 2층도 갈 수 있고 하니까 계속 이제 문자는 주시더라고요. 오라고 문 열어놓을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본 건 네 분이거든요. 네 분은 아주 아기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 사이래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들어서 이제 같이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굉장히 어른분들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을 잘 많이는 못 걸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층은 역시 4층도 3층처럼 객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실이 있어요. 혹시나 이제 다치거나 하면은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금 배 뒤쪽이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지나? 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나갈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전반적으로 뒤쪽으로는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거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가운데로 할 수 있고 저쪽에는 지금 객실 테라스가 다 쭉 있고 구조가 이렇게 되네요. 3, 4층부터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저쪽은 또 뭐가 있나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에
지금 층층마다 저 가운데 늘 직원이 앉아 있어요. 지금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은데 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뜨거운 물 중국인들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방마다 있거든요. 다 마시면은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면 새로 준비를 해주세요. 방 앞에 놔주면 그걸 또 이제 새로 바로바로 마실 수가 있어요. 이 뜨거운 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인 분들한테는. 네, 저걸로 주로 이제 차를 마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른들은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찬물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는 운전실인 것 같아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고요. 네, 이제 5층을 한번 가볼게요. 와, 5층에도 뭔가 좀 다양한 게 있네요. 객실 말고도요. 올라오자마자 어제도 잠깐 봤는데 엑서사이즈 룸, 젠션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을 보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객실 또 역시나 객실이 쭉 있고 저쪽도 아마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뒤쪽은 다 끝까지 가볼 수가 있어서 강 풍경 보기가 편한 것 같아요. 이건 문 닫혀 있나 보다. 오, 아니다. 열려 있어요. 5층도 역시 문을 열고 올 수가 있어요. 와, 이 객실은 지금 이 객실에서는 이 바깥 풍경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객실인 거예요. 통창으로 이렇게 된 객실. 각 층마다 양끝 객실은 거의 스위트룸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5층이 지금 좀 다채롭게 돼 있네요. 근데 뭐야 이게? 아, 이게 술 종류거든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격표가 있고 재미있는 게 여기 또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있죠. 유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100위안이구나. 100위안을 내야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간당 30위안이 뭐냐면 마장, 마작, 포커는 10위안, 체스 카드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이용 메이파시 뷰티 살롱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살짝 찍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허락받고 찍을게요. 처음 왔을 때 손님들한테 설명해줬던 그 공간이고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고 또 여기도 공간이 하나 더 있어서 어르신들이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인형 뽑기, 안마기, 의자가 되게 많아요. 여기 200명 정도 오시는 공간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 무대가 있어요. 어저께 이 무대에서 직원분들 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공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즐기실 수가 있고요. 무대가 되게 원형 무대 되게 멋있네요. 저 바 의자도 저렇게 무대를 향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아, 여기 DJ실도 있네요. 음향도 이렇게 있고 실세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5층 돌아봤고요. 자, 6층. 자, 6층에는 객실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라운지 그리고 갑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풍경을 볼 수 있게 마련을 해둔 것 같아요. 주로 그래서 여기는 뜨끈뜨끈하네. 여기 올라오니까 다른 객실층하고 다르게 뜨끈뜨끈해. 심정조랑 선라이트덱 3협 중에 1번 협곡 봤을 때 여기서 봤죠. 너무 탁 트인 공간이고 너무 좋긴 한데 지금 이 가운데 이 둥그런 별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여기랑 요 시선이 가려지는 게 많아요. 여기가 지금 나오면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더워. 아무것도 막혀있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시간에 나오면 안 되고 밤에 여기서 많이 이렇게 담소 나누시더라고요. 이제 협곡을 여기서 보라고 많이 안내 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기 앞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막힌단 말이에요. 예. 2층에서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늦게 발견하고 두 번째 협곡부터는 2층으로 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2층으로 가서 저는 볼 거고요. 너무 좋긴 하지만 여기 다 가린다. 얘도 가리고요. 얘도 가리고 얘도 가리고 쟤도 가려요. 그러니까 풍경을 가리는 게 너무나도 많다. 꼭대기 층이고 너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웠다. 아까 전에 여기서 봤을 때도 여기서 볼 때도 다른 배에서 또 구경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협곡이니까 다들 나와서 보잖아요. 다른 배에서는 이상하게 꼭대기 층 아니고 2층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는 2층에 저렇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나 보다, 설계가 됐나 보다 부럽다 그랬더니 우리 배도 그랬어요. 우리 배도 2층에서는 앞으로 끝까지 나가서 볼 수가 있었다. 네. 6층은 그게 안 된다. 네, 그 정보를 드립니다. 분위기는 밤에 굉장히 좋았다. 네,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예쁘다. 예쁜 풍경을
아주 끊임없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어제도 가봤는데요. 이렇게 또 뒤로 또 갈 수가 있어요. 뒤로 가기. 이렇게 이렇게 쭉 걸어가면은 바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가는 거는 되게 쉽고요. 뒤에는 막힌 거 없이 뻥 뚫린 풍경을 볼 수가 있다. 그게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싱평.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돼 있네요.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뭐 행사 같은 거. 제가 이제 만찬 진행할 때 요런 분위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럼 만찬 진행하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다. 요렇게 또 꼭대기층의 뒤쪽으로 나오면 또 이렇게 앉기 편하게 의자가 되게 많이 마련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디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요 뒤에 공간을 발견하고 참 기분이 좋았는데 여기 또 끝까지 이렇게 쭉 배 끝까지 와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다. 또 풍경을 볼 수가 있다. 너무 좋다. 지금 찾아보니까 여기가 후베이에요. 지금 후베이로 진입을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후베이 빠동현, 예, 빠동현이라는 곳이에요. 총칭에서 출발해서 후베이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이렇게 배를 멈추고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천천히 출발하고 중간중간 배에서 협곡을 보고, 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는 협곡 위주로 빠르게 보고 싶어. 그러면은 30몇 시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49시간인가 48시간짜리 일정으로 지금 요거를 탄 거거든요. 그 일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좀 여유롭게 천천히 즐기고 싶다 그러면 좀 시간이 긴 거. 나는 조금 타이트하더라도 볼 것만 얼른 보고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면 좀 짧은 거.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배 오른쪽에서 관광배로 갈아탔잖아요. 배 왼쪽에는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요. 저쪽에도 있어. 비슷한 게. 약간 정거장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또 걸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걸어가 볼까요? 여기 생각보다 다양하게 이렇게 갈볼 수가 있네요. 아, 여기는 구조보트인가 봐요. 구조보트. 혹시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탈 수 있는 보트. 여기도 또 있네. 아, 여기도 있구나. 여기도 비상 보트가 하나 더 있었네요. 아이고, 어딜 봐도 이렇게 멋진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예.